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금팔찌를 준비해봤어요. 금팔찌 펜던트 있으시면 펜던트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끈만 있으시면 끈으로만 하셔도 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끈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펜던트랑 파는 거 구입하셔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선물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펜던트 준비하시고 그러면 줄은 120cm 줄이거든요. 길이가. 이거는 반을 접어서 잘라주시고요. 끝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또 준비해두고요. 이거는 2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 이것도 준비해두고요. 이거는 또 반으로 접어서 준비하시고 실 하나를 잡고 끝에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라이터로 뒤져주세요. 끝이 뾰족하게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여기 사이로 빼주세요. 이렇게 사이로 또 끝에도 넣고 또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연필꽂이 같은 거 있으시면 연필꽂이 준비해서 여기 이렇게 달아주세요. 팽팽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지지대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아까 처음에 실 잘라준 거 중간을 맞춰서 이 부분 밑에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요. 얘도 똑같이 위로 올라왔다가 얘는 밑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이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고 그럼 여기에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매듭 지어진 부분에서 이쪽으로 또 얘는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올라온 부분, 이쪽이 또 이제 올라갈 부분. 실이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그럼 또 여기가 올라갔죠. 여기 올라간 부분은 또 이제 여기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해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얘도 지어진 게 보이시면은 여기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부분에서 올리고 여기 밑에서 당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한 번은 이쪽 오른쪽에 올리고 한 번은 왼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지더라고요.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매듭이 위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얘는 또 밑으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여기 매듭 지어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펜던트가 없으면 그냥 줄로만 해도 돼요. 줄로만 색깔 예쁜 걸로 하셔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올게요. 보셨으면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당겨주시고 또 실 당겨서 또 중간에 맞춰주시고요. 이쪽 또 똑같이 얘가 먼저 올라가고 뭐 이거는 상관없어. 순서는 요 밑으로 여기 사이로 이렇게 여기 매듭이 잦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올라가고 얘는 밑에서 이렇게 여기. 저도 이거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또 쉽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끝까지 다 볼게요. 자, 끝까지 다 하셨으면 마무리할게요. 이 끝에는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남은 실은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자르면 풀어지니까 끝에 조금 남기고 잘라주세요. 조금 남기고 라이터로 너무 바짝하니까 풀리더라고요. 또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여기 아까 20cm 잘라놓은 실 가지고 와서 이 두리를 이렇게 합쳐주세요. 합쳐서 묶어주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 넣고 앞으로 이렇게 넣고 얘를 뒤에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매듭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또 올라가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또 매듭 또 여기 그리고 얘가 밑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몇 번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네다섯 번 정도 하면 돼요. 네다섯 번 정도 하시고 이제 얘도 잘랐어요. 너무 끝까지 말고 잘라주시고 남자가 할지 여자가 할지 여자는 조금 팔목이 얇으니까 대보시고 적당한 크기에 여자가 할 거면 조금 짧게 해가지고 하시고 이 줄이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커지고 줄어들고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할게요.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끝에는 묶어주세요. 여기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 또 잘라주시면 돼요. 끝에 또 좀 공간을 두고 잘라서
완성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쁘고 깔끔하고 커플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물로 하셔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됐죠? 그럼 팔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